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랜덤 피규어 언박싱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 도쿄 디즈니에서 마이야마의 바닷바람과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3시간이나 받으며 기다렸다 봤을 정도로 이 퍼레이드를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광고 타임 가져본 후에 언박싱 이어갈게요. 오늘 영상은 동국제약 마데카 프라임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퍼레이드 볼 땐 기쁨에 취해 알지 못했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보니까 피부가 엄청 자극을 받았는지 푸석푸석하고 거칠해 보이더라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얼른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줬는데 이미 자극받은 피부에다가 호텔에 건조한 난방까지 합쳐져가지고 다음날에 일어났더니 더 푸석푸석해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는 피부 고민이 평소에도 많은데 피부 결까지 안 좋아지니까 얼굴도 너무 땡기고 얼굴이 땡기니까 표정 지을 때도 좀 어색하고 불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잘 놀고 오긴 했지만 사진이나 영상 같은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스킨케어를 엄청 열심히 해주는데 뭐랄까 엄청 건조한 메마른 땅에다가 버터를 바르는 느낌? 피부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 중이던 때 동국제약 마데카 프라임에서 연락이 온 거죠. 마데카 프라임의 탄력, 브라이트닝, 흡수 세 가지 모드 중에서 특히 흡수 모드는 전용 앰플과 함께 사용했을 때 손으로 스킨케어 하는 것보다 피부 흡수 깊이가 3.3배라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제품부터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클리언 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헤드를 피부에 스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저는 가만히 잘 못 있는 편이라 5분이라는 케어 시간 동안 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1분 경과 있습니다. 2분 경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5분 경과하면은 안내와 함께 저절로 꺼져요. 중간중간 몇 분 지났는지 시간 확인할 필요도 없고 너무 짧게 케어하거나 너무 길게 케어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았어요. 1분 경과했습니다. 일부러 고프로로 찍고 있거든요. 다른 카메라로 찍으면은 살짝 피부 보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사실적으로 나오는 고프로로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4분 경과했습니다. 앰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여행 다녀온 이후에 항상 그 미묘한 땡김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편해진 상태예요. 여행 이틀차부터 정말 화장 안 먹어가지고 각질도 일어나고 난리 날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 손목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지난 영상들에서 손목 보호대 차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현저히 가벼워가지고 손목에 무리도 안 가고 굉장히 편안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킨케어 제품들과 함께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역시 전용으로 나온 이 앰플 같이 써줬을 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거는 흡수케어 전용으로 나온 히알루론산 톡스 부스팅 앰플이에요. 이 앰플하고 같이 케어해주니까 하루 종일 피부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드러운 광이 돌아서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느낌? 제가 평소 일반식 먹으면 잘 붓는 편이라 괄사도 애용하는 편인데요. 얘한테 탄력 케어 모드가 있잖아요. 피부 처짐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고 나면 쫀쫀하게 싹 타이트해진 느낌? 흡수 케어 모드랑 탄력 케어 모드는 매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있을 때도 부담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닝 모드는 주 3회 권장이에요. 이 세 가지 모드를 적절히 병행해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저희 남편도 제 피부가 개선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지 본인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류가 아주 꼼꼼하게 흘러. 눈가 이런 데 피해주시고 여기 놓치기 쉬운 부위 있지? 여기 여기 이런 데 쏙 집어넣어가지고 싹 빼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드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었지만 효과, 효능이 10가지가 넘어서 이 가벼운 기기 하나로 10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강도 조절까지 되어서 제 컨디션에 맞출 수 있으니까 더 유용했어요. 이번 도쿄 여행을 하고 나서 깨달은 점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키워야 할 것은 몸의 체력, 지갑의 재력 뿐만 아니라 피부력도 키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사진도 영상도 훨씬 많이 찍고 자극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행 가게 되면은 저는 꼭 챙겨갈 거예요. 충전기도 C타입이라서 진짜 편하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정말 효과 잘 봐가지고 기뻤던 동국제약 마데카 프라임
히알루론산 톡스 부스팅 앰플 광고였고요. 이제 랜덤 피규어 언박싱 해볼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8종류가 있어요. 다 너무 좋아가지고 워스트는 없지만 위시를 하나 정해보자면 우아한 메리다 댄서들을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 중복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오! 주토피아! 주토피아 댄서가 나왔어요. 외관 위에서 봉을 타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토피아 댄서입니다. 도색이 깔끔해서 정말 편안하죠? 남자 댄서가 한 명 나왔기 때문에 여자 댄서가 한 명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코코 댄서가 나왔습니다. 넓게 펼쳐진 치마의 존재감이 정말 멋져가지고 얘도 마음에 드는데요? 주토피아 댄서와 코코 댄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모니인 컬러 퍼레이드. 이 피규어들 보면서 기억할게요. 오늘 영상, 특히 광고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